자, 이번 시간에는 8비트 발라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 좀 다른 패턴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리듬 패턴이 보이시죠?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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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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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박자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 업스트로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듬을 조금 잘못 표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이제 리듬이 일정하지가 않죠. 항상 박자를 세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코드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스트로크 부분이 이제 약박이니까 강하게 쳐지지 않고 살살 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습할 곡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25번째 마디에 보시면 이제 세뇨가 있죠. 그럼 뒷부분에 이제 달세뇨가 있다는 뜻이겠죠. 쭉 가시다가 52마디 보시면은 이제 달세뇨 알 코다가 있습니다. 그럼 25마디 있는 세뇨로 돌아가야 되겠죠. 세뇨로 갔다가 쭉 가다가 34마디에 투 코다가 있습니다. 투 코다에서 코다가 있는 53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도돌이표가 없으니까 순서는 복잡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곡에서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주가 끝나는 부분, 여덟 번째 마디에 보시면, 8분음표 4개와 2분음표 하나가 있죠. 자, 앞에 일곱 번째 마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음표 부분은 박자를 꼭 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을 세셔야지 안 그러면은 멍 하고 있다가 또 노래 들어가는 부분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박이 길어지는 음표에서는 박을 꼭 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 끝나는 부분이죠. 52마디. 여기도 이제 전주 끝나는 부분이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시 후렴구로 넘어가는 가사가 물려 있죠. 하나, 둘, 셋. 그게 사. 저네 번째 박자에 이제 가사가 나오죠. 하나, 둘, 셋. 그게, 그게 나오는 부분이 넷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51마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엔딩 부분 보겠습니다. 53, 54, 55마디. 자, 53마디에 보시면 가사 부분을 보시면 나 여기 설레 설레 부분에 이제 느림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음을 길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 부분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다음에 A마이너 6 코드가 새로 나오네요. A마이너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4번 손가락을 파샵 1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54마디 보시면 A마이너에서 C로 넘어갈 때두 울에 해당하는 박자 있죠. 업스트로크 할 때.
하나, 둘. 할 때 손가락을 전체를 다 떼실 필요는 없고요. 약손가락만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A 마이너 7 코드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하면서 C 코드 하고 A 마이너. 그다음에 A 마이너 6. 코드도 대체적으로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을 이제 바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패턴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됐다고 섣불리 생각을 하시고 패턴 연습을 몇 번 안 하고 바로 곡을 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스트로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노래까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노래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로크하는 오른손이 아주 편안하게 될 때까지는 충분히 스트로크 연습하시고 나서 곡을 전체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